자, 대회 개요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2021 제12회 부산광역시장배 국제서핑대회 지난 6월 19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펼쳐졌는데요. 보시는 바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날씨도 아주 기가 막혔고 많은 서퍼들에게 정말 추억의 대회였습니다. 경기 방식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히트, 그러니까 한 경기가 히트라고 하죠. 4명에서 6명이 한 조를 이루게 되고 과반수 이상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경기 시간은 본선과 준결이 12분, 결승이 15분 내에 최대 7개의 파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은 5명의 심판이 있게 되고요. 1명의 헤드 심판으로 구성이 됩니다. 5명의 심판 점수 중에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를 합산하게 됩니다. 시상은 이제 남녀 롱쇼보드, 입문부, 청소년부, SUP, 1위에서 3위, 상금 또는 상품, 트로피가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코리아 오픈, 그러니까 국가대표까지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아주 뜨거운 바다를 연출해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좀 설레는데요. 저렇게 바다 보실 때마다 참 설레시겠어요. 용어가 좀 나오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피크라고 부르는 부분은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 파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부분을 피크라고 부르고 피크에 가장 가까이에서 파도를 탄 선수가 해당 파도를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드랍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당 선수가 상대 선수의 파도를 뺏어 타는 행위를 말하고요. 반칙이 선언될 수 있죠. 그리고 라인업이라는 곳에서 모두 모여서 파도를 기다리거나 경쟁을 하게 되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룰이 아주 뭐 바다에서 무슨 룰이 있을까 하는데 정말 아주 엄격한 룰이 적용되고 숏보드와 롱보드가 나오는데 좀 구별해 주시죠. 네, 길이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숏보드 종목은 7피트 이하의 보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롱보드 종목은 9피트 이상의 보드를 사용하게 되고 SUP 같은 경우에는 서서 노를 저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력이 세고 폭이 넓은 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이제 SUP가 살짝 보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핑 인구가 약 한 50만 명 정도 이상이 된다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서핑 문화나 서핑 인구는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고 더 많은 서핑 인구가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서핑 이 인구 속에는 전문 지도자라든지 정책적인 교육을 받은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서핑협회에서는 전문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선수 발굴 또 교육 과정 개설 등 우리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상 우리도 거기에 선수를 보내서 국위 선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산시대에는 서핑 인구 저변 확대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기너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저희가 했으니까 앞으로 또 내년, 차후년 계속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